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매운 뚝불, 뚝배기 불고기, 당면을 넣은 뚝배기 불고기인데요. 네, 그걸 좀 맵게, 매콤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또 매운 음식에 또 함께 있어야지, 또 꿀맛인 우리 계란찜, 달걀찜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요리를 해봤고요. 오늘의 반찬은, 네, 푸우가 직접 담근 요 샐러리. 네, 샐러리를 이용한 장아찌입니다. 네, 거의 다 먹어가는데요. 남은 간장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끓여서 나중에 다른 음식을 다른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자. 미안합니다. 아, 당면이 여러분 불고 있어요. 네, 분당면을 좋아합니다. 아, 갈비찜 맛이야. 매운 갈비찜 맛. 당면을 먼저. 당면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야, 요 또 뚝불에는 당면이 꼭 들어가 줘야 된다며. 워메! 뜨거워라. 아, 계란찜 너무 뜨거울 때. 아, 너무 뜨겁잖아. 간도 맞고요. 조금 짭조름하네. 뚝불에는 여러분, 소불고기 뚝불에 여러분 소고기가 많이 들어가요. 어? 소불고기 뚝불 안 익었어? 저 나예요. 아! 뱀베르벤 뱀뱀뱀 뱀베르벤 님께서 100개별 풍선 지원 클래스, 우리 뱀님 사랑합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뱀님. 고맙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네요. 눈물이 흘러. 부모님 저 이상해요. 밥 먹고 있는데 부모님 방송 보니까 배가 고파지네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저도 제 방송을 보면서 밥을 먹고 운동을 다녀왔는데도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현미 냄새 나죠? 나는 그 냄새가 좋은데? 맞습니다. 야, 샐러리로 장아찌 만든 거예요. 샐러리 장아찌 되게 맛있어요. 향도 좋고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아성님 감사합니다. 삐또님 어서오세요. 네, 초간장 만들어갖고. 아, 우리 눈빵님 10개별 풍선 감사드리고요. 아성님 또 1점 감사합니다. 펭가이 고맙습니다. 우리 눈빵님 고맙습니다. 펭가이. 삐또님 또 스티커 10점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중치 전혀 안 생겼는데요. 수박이 어서 오고.
청카운님 감사합니다. 아. 코딱지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뜨거. 아, 너무 뜨거. 내 고기랑 야채들이 이제 밑에 이렇게 다 깔려 있다고. 아. 천천히 먹고 있어요. 아, 이거요. 베스트 BJ 되면 주는 목걸이인데요. 그 목걸이만 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씹는다고? 알았어. 소고기죠. 뚝배기 불고기는 소고기로 하잖아요. 아, 돼지고기로 한번 해볼고 그랬네요. 어떤 맛일까. 근데 사람들이 잘 안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뚝배기 돼지불고기는 없잖아. 뚝배기 제육볶음은 있어도. 근데 시켜 먹는 뚝불은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불만이 있어요, 나는. 진짜 제대로 된 뚝불을 먹어본 적이 없어. 제대로 된 뚝불을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네, 셀러리라는 아, 더워. 셀러리라는 채소가 있어요. 마트 가서 셀러리 어디 있어요? 물어보신 다음에 한번 향을 맡아보세요. 그냥 마요네즈만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요거 셀러리 장아찌요. 틀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랑님, 객사 근처에 맛집 많지. 그럼, 뚝불 잘하는 데 있다고. 꼭 먹어보고 싶네. 저는 한 번도 뚝배기 불고기를 만족하면서 먹어본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오래 씹어야지. 뭔들 양이. 아니, 나. 제가 양이 되게 적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뚝불이 1인분이. 저는 항상 뚝불을 시킬 때는 제육떡밥에다 뚝불. 뭐 이런 식으로 시켜요. 하나만으로는, 그 뚝불 하나만으로는 뭘 먹은지를 모르겠어. 뭔 맛인지를 모르겠어.
아, 자꾸 삼키게 돼. 아니, 엄청 노력하는 거 하나, 지금, 여러분. 이렇게 씹을 거리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샐러리 장아찌를 올려서. 아, 문빵님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영롱님 감사합니다. 이제 밥, 남은 밥에 비벼서 고기를. 아, 당면이 엄청 부는구나, 이 안에서. 아, 이거. 집밥 먹는 것 같네. 어, 강빠기님 초콜릿 30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뭐, 이거 계란찜에다가 여러분 뚝불 하나 하면 사실상 김치도 필요 없어. 사실상 김치도 필요 없어. 중계방에서 초콜릿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샐러리. 깨비창깨님도 초콜릿 50점 감사드립니다. 잡식성 멧돼지 같으니라고? 야, 나가라고, 내 방에서. 야, 열혈팬 4등 미스옹. 야, 홍현주. 나가라고, 이 새끼야! 들어오지 마! 나가! 오지 마, 이 새끼야! 강빠기님 초콜릿 세븐틴 사랑합니다. 어우, 씨반티. 어, 배불러. 아, 맛있다. 내가 아침에 맛있는 게 저녁에 준비가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음날께 저녁에 이제 배고프면서 잠들잖아. 운동 갔다 오고 뭐하고 하고 이제 한 2시쯤 11시쯤 되면 12시쯤 되면 이제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그러면 다음날 먹을 그 생각에 행복하게 잠들어. 어, 아니, 미스몽은 원래 옛날부터 내 반 안티예요. 야, 선동하지마. 선동하지마. 아, 여러분, 제가 또 직접 만든 요리에 제가 직접 만든 샐러리 짱았지. 거기다가 또 오늘 또 제가 직접 만든 음료까지. 야, 여러분, 음료가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선배님들. 네, 요 음료로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몽. 예? 자몽이요, 여러분. 자몽을, 15개를, 생과일 자몽을 이제 직접 갈아갖고, 숙성을 한 6박 7일 정도 시켜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설탕이랑, 그 자연산 슈가,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사탕수수 슈가 있잖아요. 그 사탕수수, 그 슈가랑 라임이랑, 레몬이랑 또 3:3:3 비율로 해갖고, 요 안에 있는 얼음 같은 경우에는 또 제주도 청절 안반수를 직접 제가 공수해와서 얼려갖고, 이제 냉장고에다 놔뒀다가, 4박 5일 뒤에 꺼내갖고, 이렇게 부셔서 먹기에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냥 자몽 주스.
역시 역시 자몽 주스는 마트 자몽 주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